언론계 설민석이 있다. 바로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다. 김 기자가 광복회와 함께 또 한 건 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253명을 상대로 현충원에 친일파 묘가 있는데 이거 이장하는데 찬성하냐고 의견을 조사한 것. 그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뉴스 검색이 정리해드린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현충원 내친일파 묘 이장에 찬성하십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지역구 후보자 253명 전원을 상대로 조사했다. 그랬더니 무려 73%가 넘는 185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민국 만세다.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는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국립묘지법과 상원법이 개정될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오마이뉴스의 조사 결과는 오마이뉴스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다. 총선 이전에 광복회가 지역구 출마자 전원에 대해 같은 질문을 던져 의견을 조사했는데 그 조사 내용 중 당선자들만의 답변을 출연해 분석한 결과다. 총선 전 전체 후보자 1,109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는 50%에 미달하는 546명만이 찬성 의견을 냈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16일 오후 총선 당락 발표 이후에 광복회의 과거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분석해서 지역구 당선자 253명만을 상대로 응답 내용을 확인하니 무려 73%가 찬성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반대 의견을 냈던 상당수가 꼴가닥 낙선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당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당선자의 찬성률이 제일 높았다. 당선자 163명 중 85%가 넘는 140명이 현충원의 친일파 이장을 묻는 광복회 설문조사에 찬성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응답은 한 명뿐이었다. 22명은 당시 설문에 답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43명이 이장에 찬성한다라고 응답했다. 지역구 당선자 중 51.1%에 해당하는 수치다. 2명은 모른다라고 답했고 설문에 응하지 않은 당선자가 39명으로 많았다. 양당을 제외하고 원내정당 중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선자를 배출한 정의당 심상정 당선인은 국립묘지법 및 상원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다. 무소속 당선자 5명 중에는 찬성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역구 당선자 중 73%가 넘는 인원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친일 청산 없이 국민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회도 인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매번 국립묘지에서 참배할 때마다 착잡했다. 친일파가 함께 묻혔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묵념을 해야만 했다. 이제라도 잘못된 현실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친일 청산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흔쾌히 애국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새로운 계기라고 오마이뉴스에 밝혀왔다. 한편 김원웅 회장은 지난 2007년 현역 의원 당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거나 강제 이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처음 발의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3년 김광진 전 의원 역시 친일 인사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